선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경숙 씨. 엄마! 엄마, 건물 7, 8층 임대료 내가 받기로 했잖아. 근데 그게 왜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 어?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싹 할 거야. 혼미님이 생활비 나한테 탔어. 가계부 꼬박꼬박 쓰고. 네? 어머니, 그건 좀... 아,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아, 니들이 내 말을 개뚱으로 여기니까 그러지. 니들 셋째 낳을 때까지 국물도 없어. 셋째 안 낳으면은 내가 유산이고 뭐 그냥 다 싹 쓰고 죽어버릴 거야. 아니, 손주가 둘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삼열 씨. 뭔가를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 있어. 나 대리우리에 하나 있어. 뭐? 설마 삼열 씨한테 혼외자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어머! 정말이야?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얼른 데려와야지. 아이, 그래, 그래. 내가 너 니애미 닮아서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엄마, 그럼 내가 애 데려올게. 그럼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어디 있어? 얼른 데리고 와. 네, 있습니다.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무조건 셋째를 낳으라고 하자 아들은 느닷없이 바깥에서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꼭 셋이 있어야 하는 이 가족의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8년 차에 두 자녀를 둔 삼열 씨 부부. 이야, 우리 아진이 김치도 잘 먹고 다 컸네. 응? 아빠 맛있어. 아빠, 나도 줘. 그래. 우미도 하나. 잘 먹네. 아이고, 어머니 오셨나봐. 오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경숙 씨에게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 내가 애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했니 안 했니? 어머니, 애들 들어요. 아, 저들 둘로는 안 된다니까. 셋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아유, 속 터져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 엄마. 우리도 엄청 노력 많이 해. 다음 달까지 무조건 하나 더 만들어. 분발해. 아들 내비를 구박하는 경숙 씨. 아이가 셋이나 필요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날 밤. 저리가.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난 애 낳기 싫다고.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마흔이야. 이제 나와서 어떻게 키우라고. 난 우리 훈민이 하진이로 충분해.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셋은 있어야 한다잖아. 당신이 좀 말려봐. 당신, 우리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죽어도 나야 돼. 아내는 셋째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나 본데요. 이러다 괜히 부부 컴슬만 나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조심스럽게 어딘가를 기웃거리고 있는 삼열 씨. 식당 영업 준비가 한창인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군요. 대체 이들은 누굴까요? 여보, 재료 하나가 빠졌네. 이것만 갖다 하나 올게. 다녀와요. 남자가 자리를 비우자 삼열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로 향합니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삼열 씨를 보자 당황하는 여자. 수경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성빈이 오랜만이네. 아유, 많이 컸다. 응? 성빈아,
선빈이 좀 빨리 가서 놀자. 맞지? 그런데 삼열 씨, 좀처럼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난 3년간 신경 많이 못 써서 미안하다. 성빈이 나한테 보내는 것 생각 좀 해봤어? 선배,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빈이 안 돼요. 수경아, 그러지 말고. 나 성빈이가 필요해. 나가세요. 나가세요. 허허, 아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복잡한 사연이 있는 듯한데요. 성빈 엄마.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저기 아무래도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얼마나요? 한 2천 정도. 그렇게나 많이요? 아, 내가 성빈이네 딱한 사정 많이 봐준 거야. 아, 여기 요즘 시세가 그래. 암튼 다음 달까지 준비 좀 해줘. 사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아, 시세대로 하는 거야. 섭섭해하지 마.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 하니 수경 씨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괜찮아? 선배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요. 그러니까 성빈이 그만 내 호적에 올리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가볼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어? 성빈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자며 끈질기게 설득하는 삼열 씨. 두 사람 사이에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삼열 씨는 자꾸만 아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수경 씨 가족이 모처럼 외출에 나섰습니다. 이거 맞지? 그런데 수경 씨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지요? 여보, 빨리 안 오면 뭐해? 가자 빨리. 어? 여보, 당청자 갔다 오면 안 될까? 난 컨디션이 별로야. 성빈이랑 나 집에 있을게.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냐? 아, 이미 가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얼른 가자, 어? 가자. 가자. 됐어. 대체 무슨 약속이기에 수경 씨가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하는 걸까요? 잠시 후. 형님! 어서와! 안녕하세요. 들어와. 놀랍게도 수경 씨 가족이 찾은 곳은 삼열 씨의 집이었습니다. 아, 어서 와 수경아. 어머니. 제가 수경이에요. 아이고, 얘가 성빈이구나. 아이고,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좋아. 에허, 이거 왠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연 씨와 수경 씨가 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니 이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주세요. 삼열 씨 가족이 수경 씨 부부를 초대한 목적은 대체 뭘까요? 요즘 힘들지? 얘기 들었어. 예.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자, 이거 봐봐. 급한 불부터 꺼야지.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 뭐.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그걸 받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수경아.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못 도와줄 사이니. 그럼 우리 맥주나 좀 사러 갈까? 예, 형님. 후배 부부에게 선뜻 큰 돈을 건네는 삼영 씨. 어째 순수한 호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죠? 그래, 수경아. 이제 우리 좀 도와줘. 성빈이 그만 보내줘. 언니, 아니 돈 받아놓고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알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수경아. 결국 두 사람 수경 씨의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그...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가 셋이나 필요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두 달 후 주민센터를 찾은 삼열 씨 가족과 수경 씨 모자. 아, 기어이 수경 씨 아들을 삼열 씨 호적에 올렸군요. 아이가 셋이어야 한다는 경숙 씨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수경아, 큰 게 심해져서 정말 고맙다. 응? 그래,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할게. 응? 입양 조건이란 약속 꼭 지키세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응? 그럼 가볼게요. 어, 그래, 성빈아, 잘 가. 성빈아.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어, 그래? 성빈아, 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삼열 씨 호적에 올려놓은 아이를 왜 수경 씨가 다시 데려가는 겁니까? 아유, 애썼다, 애썼어. 드디어 셋이다, 셋. 이제 됐어, 됐어. 아, 근데 엄마. 성빈이 우리 집에 안 데려와도 되나? 왜? 너들 걔 키울 거야? 에이, 뭔 소리야. 아니, 키울 것도 아닌데 뭐하러 데려다나. 아, 근데 서류 보니까 조사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얘 그때만 살짝 됐다 놓으면 되지. 아, 아, 그러면 되겠네. 역시 우리 엄마 천재야, 천재.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 먼저 간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이분들 애초부터 성빈이를 데려다 키울 생각은 없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거 허위 입양 아닙니까? 삼열 씨 가족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석 달 후. 무슨 일인지 병국 씨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야, 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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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수경! 당신 왜 그래? 야, 너 우리 성빈이 어디 보냈냐? 어? 저기 있잖아. 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그래? 아, 아들이 호적에 없다는 걸 병국 씨가 뒤늦게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게... 야, 너 바른 대로 말 안 해? 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사실은... 그간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수경 씨.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해? 어? 내 이것들을 그냥 가만 안 둬. 아유, 씨! 여보! 여보! 돈을 받고 아들의 호적을 팔았다는 사실에 병국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제발! 아, 여보! 형님! 어, 무슨 일이야? 형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들켰어요. 그게 내 말 좀 들어봐. 응? 어떻게 그딴 일 때문에 입양을 해요? 왜? 남의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 아, 뭐 우리가 진짜로 입양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아, 그래요. 돈도 다 받아놓고 왜 그래요?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에? 당신들 싹 다 미쳤어. 에? 그깟 아파트가 뭐라고? 어, 입양을 해요! 아니, 그깟 아파트라니!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 줄 알아? 이게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까? 아파트 때문에 허위 입양을 했다니 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사실 한경숙 이삼열 모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부동산 투기꾼이었습니다. 여기 못해도 세 배는 뜬다. 감이 좋아. 청약 무조건 받아야 돼.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라던데. 엄마, 우린 조건이 너무 안 좋아. 방법을 찾아야지.
그날 밤 한경숙은 며느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데요. 아, 혼민애미야. 아,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애미야, 너 당장 애 하나 만들어라. 네? 이미 애가 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아파트 청약할 때 필요하니까 그렇지. 가산점 높이려면 그 수밖에 없다. 아, 어머니, 아파트가 뭐라고? 뭐? 아, 얘 분양만 받으면 그냥 프리미엄이 몇천 원 붙을 텐데. 아니, 너는 왜 애를 둘밖에 못 나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당시 씨가 청약을 받으려 한 아파트는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주어 청약 기회를 차등 제공하는 청약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씨는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가산점을 받으려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자녀가 둘뿐이었던 씨 부부는 이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싫었던 이삼열 부부는 후배 진수경을 찾아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수경아, 딱 6개월만. 6개월만 서류상으로 입양하고 바로 파양시켜줄게. 어? 부탁 좀 하자. 응?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만 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일어나세요. 수경아. 일어나. 수경아. 허위 입양이라니.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빈 엄마! 성빈 엄마! 이건데 이제 월세를 밀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나도 힘들어. 지금 보증금도 올려야 되는데 봐주고 있구만. 최대한 빨리 드릴게요. 알았어. 빨리 좀 신경 좀 써, 응? 수경 씨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삼열 부부는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요. 저기 1층 국수집에 보증금을 얼마나 올리실 생각이세요? 한 2천만 원이요. 아, 그럼 다음 달까지 2천만 원 올리겠다고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아이저 아끼는 후배라 그 친구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인지 도통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네요. 사모님이 세게 나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참, 아, 별일이네. 아, 그러면 나야 좋지만은. 그럼 저기 이거 약수하지만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경 씨를 공지로 몰아넣기 위해 이삼열 부부는 건물주를 매수해 가게 보증금을 올리도록 합니다. 그 후 선심을 쓰듯 수경 씨 부부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이삼열. 그 돈의 의미를 몰랐던 경국 씨와 달리 수경 씨는 이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수경 씨는 남편 몰래 아들 성빈이를 이삼열의 호적에 올려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바로 파양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결국 허위 입양을 통해 가산점을 받은 이삼열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한테 그래? 따지고 보면 네 와이프도 동의한 거잖아. 선배! 그러게 수경아, 내가 병국 씨한테 얘기하자니까.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애들은 잘못한 게 없어. 아, 부부싸움은 그쪽 집에 가서 해! 당신들 내가 싹 다 고소할 거야. 어? 그리고 당신은 따라와. 여보! 결국 남편 몰래 씨 부부에게 아들을 입양시킨 사실이 들통나면서 씨는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씨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 씨 부부를 상대로 입양 무효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입양하는 아이가 15세 미만일 경우 부모 양측의 승낙이 있어야 입양이 가능하지만 씨의 경우 남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했고
입양신고가 가족관계 등록부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경우 입양 무효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위 입양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삼열 부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파트 분양 자격 역시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경 씨 부부였습니다. 여보, 나 성민 없이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한 번만 기다려줘. 어? 한 번만. 야, 내가 왜 네 여보야? 어? 그리고 성민이 앞으로 볼 생각 하지도 마라. 어? 여보! 아니, 저놈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서 왜 다 한 통을 깨는 거야? 그러니까 돈만 아깝게 이러다가 당분간 청약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돈이 그렇게 좋아? 한 가족의 탐욕이 결국 수경 씨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돈보다 진정한 행복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